이제 사실 사진이라는 이 가게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, 네 명의 마음을 다 모았다, 이 사진관이라는 게 된 건데, 네 명의 농업자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, 대선 경선도 공교롭게 네 분의 후보들이 뛰었는데, 그 마음 다 하나를 모으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, 사진관이라는 공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. 홍선배님하고 유선배님하고 네. 또 우리 원지사님하고 같이 딱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. 사실 바로 결과를 생각하고 대선 상실률을 그 책임으로 최선 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지지가 큰일인 것 같아요. 제가 선생님 경선 관리하시나요? 예예. 아유 성우 물어보겠습니다. 농업당이 어떠다고요? 이비케가 어떠가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